안 먹나? 안 먹나? 쏜다. 우와. 이 집이 다 집이네. 본 적 있어요? 네, 좀 본 적 있어요. 우와. 나 본 적 있어야 돼, 이거. 우와. 아니, 제가 노래방을 적은 이유가 학생들이 둘만의 있을 공간이 집이 집도 좋은데, 물론 집도 좋은데 젊은 청춘의 불타는 사랑을 걸릴 게 없어야 되니까 자유로운 둘밖에 없는 노래방이라고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노래방에서 제가 몇 번 봤어요.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, 지금? 동면하는 거? 아, 저 봤어요. 노래방에서 봤고 멀티방, 룸카페 첫 경험의 장소를 노래방이나 멀티방 이런 데로 하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네. 처음인가? 쓰레기라고? 아니요. 다들요? 다들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답변이에요. 이거는 진짜 90%입니다. 남자 아니면 여자. 자기 방엔 침대에서 많이 첫 경험을 하지 않을까. 저런 걸 보긴 했어요, 저도. 저런 곳에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좀 더 안정적이고 청결적이고 그런 맞아. 준비된 곳에서 하지 않을까. 처음인데 실입니다. 더럽다고 생각되는 장소들 뭐 DVD방, 노래방, 멀티방, 룸카페 심하게는 막 공원의 화장실이나 막 놀이터 안에 막 정글짐 사이에서 하는 정글짐? 진짜로? 진짜? 정글짐 대박 아니야? 민원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. 동네에서 막 애들이 정글짐. 일단 1위는 집입니다. 집. 우리나라는 그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. 또 노래방, 멀티방, 룸카페 막 이런 게 네, 진짜 많다니까.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장소에서 또 첫 경험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